오늘의 추천 도서는 정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왜 안 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안 했었나? 바로 EBS 자본주의. 이게 EBS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경제경영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책 어떤 책인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책을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요, 요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빚지는 사람이 있어야 아,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큰 거, 큰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든가? 이 문장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여기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공감 가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다들 힘들까?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딱 봤을 때그 생각이 났던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을 보셨어요. 아현동에 아현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염리동 쪽으로 넘어오려면 높은 고개를 하나 넘어왔어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드시는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거를 저를 이제 부르셔서 같이 들고 가서 집에 와서 이렇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렇게 던지듯 내려놓는 거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내려놓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나지막히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혼자 투자할 때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더 버티고 버티고 했던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인생의 장면들. 저는 이 문구 봤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쉬지 않고 일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든 걸까? 근데 그거를 그냥 한탄만하게 아니라 알고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 그거를 어떻게, 왜 그런지, 그리고 그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가 이 책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게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바님 이책 어떠셨어요? 읽으시고. 사실 아까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살겠는 걸 제가 준비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데. 노바님이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네. 많이 통하시나 봐요, 두 분이. 그러니까요. 아, 예. 불쾌한 불쾌하네요. 전 아니 영광입니다. 네. 아니 전 영광인데 그 불쾌하시네요. 사실은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살기 힘든가 이 문구를 못 느낀 거는 좀 자본주의를 모르면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네, 자본주의를 맞아요. 모르면 네.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부자를 많이 꿈꾸고 좀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난 10년간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금액 뭐 그게 5억이든 10억이든 아니면 뭐 내집 마련이든 그런 게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 책과 영상을 반드시 한번 보시는 게 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그 결과는 다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책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커님 어땠어요? 저는 이 책을 제가 2016년에 열반스쿨 너바님 강의 처음 맞아요. 들었을 1강 때 추천해 주신 도서였어요. 그때 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동영상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EBS 그 동영상이 있어서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니까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근데 책만 읽었을 때좀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느낀 게 제가 경영학부 복수 전공해가지고 경영학과였는데 오, 그래요? 근데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나 거대한 7년 전공하다 만에 처음 알았는데 아니 뭐 아, 나 잠깐 우리 전공하다 웃고 잘하는 거 싶밖에 없거든. 아니 읽는 책마다 다 경영학과 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나는 팟캐스트 3년 역사상 가장 나는 난 전공이 약간 그런 줄 알았어. 제가 그런 줄 알았어. 더 웃긴 게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아 그래? 아 맞아 아 맞아. 그래 알았어. 아니,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네 아, 왜 그렇게 제가 웃기지? 그렇게 전공을 하고 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는 했어요. 제가 학비를 내다 보니까. 근데 그때 배웠던 거는 하나도 제가 실생활에서 써먹은 게 맞아. 없는데 진짜 이책한 권을 읽고 맞아. 나서는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야, 내가 진짜 학부에서 몇년 동안 그치. 돈 내고 배우는 과목들은 전혀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작 이한 권의 책, 이 내용이면 충분할 거를 내가 몰랐구나, 그동안에. 너무 아. 아쉬웠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대학생들한테 경영학과 출신, 무조건 이거, 이 책은 맞아요. 필독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저한테 좀 와닿았고, 특히나 저는 그 소비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갈 때, 그러니까 그 무수한 내가 여지껏 소비했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 이게 다 의도된 것들이었구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면서 아 좀 짜증도 나셨지만 아 이런 거였구나 하면 좀 되게 좀 아 한 대 얻어 맞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세요. 어려우면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도 자본주의 EBS 다큐프라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꼭 같이 보시면 저희 영상이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야기 나눠볼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또 요즘에 물가 올라간다고 막 여기저기 막 난리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서 그냥 물가 오르나 보다 막 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짜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비춰보면 이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런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요즘에 제일 핫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체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이키 신발을 봤는데 우연히 옛날에는 10만 원이 안 되는 신발도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뭐 9만 8천 원, 8만 9천 원 이런 거 없어요. 아 지금 없어요? 없어. 키즈용 신발 빼고는 10만 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안 됐더라고 보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평균 만 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신입사원 때만 해도 한 5천 원, 6천 원으로 밥 먹었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올라와서 지금 만 원이 됐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플레가 계속 물론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조절이 돼요. 급하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최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뭐 뉴스를 봤는데 철근 있잖아요. 네. 그 철근 값이 원래 뭐 키로당 70만 원인가 이랬는데 지금 거의 두 배가 됐대요. 네, 엄청 비싸다고. 네. 네. 그래서 건물 짓는 거를 지금 못 하고 있대요. 학교 짓다가 못 짓고 이런 것들이 왜 올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호크님도 방송 들어갈 때 아 나 경영학과 학교 다니면서 엄청 배웠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됐다. 경영학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사는 책이 뭐죠? 경영학 개론 뭐 그렇죠. 이런... 그거랑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 경제학 원론 이런 거. 거기 보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걸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 공급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수요 공급의 법칙 우리가 일반적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하나만 설명할 수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뭐 돈의 양에 대한 거는 뭐 이따 얘기하더라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물가가 대부분 것들은 다 올라가요. 대부분. 그렇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때 오르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죠? 제가 보니까
그 PC방. PC방. PC방 아직도 1,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게 1990년대 후반에도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00원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의 특징을 알면 이런 것들은 안 오를 수 있다.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안 오르는 것들, 그 PC방 같은 거의 특징이 수요가 계속 감소하거나. PC방의 수요가 왜 감소했을까요? 거의 이제 개인 컴퓨터가 그렇죠.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가정용 컴퓨터가 있더라도 PC방에서 하는 게 많았어요.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게 그렇지. 나오면서 데이터 접근이 어떤 묶여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PC방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PC방 계속 생기는 거죠. 가격이 못 올라요. 이런 거 빼고는 다 오른다. 그러면 뭐 저희가 가끔 부동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관점에서 보시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부동산 다 올라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무조건 폭락한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안에서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 게 아니라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 거기에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물건들이 다 해당된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 PC방처럼.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들. 특히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아주 낡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저한테 인플레이션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소주값의 변동으로 네. 내가 분명히 마실 때 2,5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또 3,000원이 되더니 어느 순간 3,500원, 4,000원 막 지금 이제 5,000원까지 됐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난 건가? 수요가 넘쳐 소주 인구가 막 폭증해? 본인 입장에서 계속 그런데 원래 두 달에 한 병인데 두 병씩 세 병씩 먹는 거야 지금. 그쪽으로 관심이 있었으니까. 역시 경영학과. 그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았을 그냥 인플레가 그렇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계란이 한 판에 원래 4,000원이었는데 7,000원이래. 오 비싸네. 그래도 또 필요하니까 사줘. 사줘. 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다 올랐나 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들어가 봤을 때 확실히 너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는 당연히 다 오른다고 장기적으로 다 우상향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오히려 어떤 것들은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작은 도시의 그런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은 주택이고 똑같은 아파트여도 이게 진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는데 이걸 정말 잘 구분해야 되겠다. 무조건 뭐 주택은 오른다 이걸로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바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이 책 내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저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그렇죠. 이걸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그걸로만 가격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짜장면 가격처럼 사실은 짜장면이 수요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공급이 더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데도 가격이 오른 거는 그걸 다시 따져보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장의 인건비 그렇죠. 급여 같은 거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밀가루, 재료비가 올라가게 되죠. 그 외에 뭐 월세나 뭐 이렇게 운영비, 경비도 올라가게끔 되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분양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맞아요. 이제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왜 그러냐. 분양가도 아파트를 짓는 그 철근비, 콘크리트가 재료비 자체가 어떤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의 연동을 받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인부도 사실은 예전에는 대학교 때 일할 때만 하더라도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잡부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이제 요새 보면은 뭐 20만 원 뭐 해도 거의 우리나라 사람 없고 외국인만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올라가고 거기 따라서 아까 나이님 얘기했던 거 뭐 철근. 밥값도 밥값 경비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 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가 근데 사람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분양가 왜 이렇게 비싸? 학비 왜 이렇게 비싸? 뭐 음식값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그러면은 급여 좀 약간 줄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이제 말도 안 돼. 난리 났잖아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얘기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 학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학교 학비 떨어뜨리려면 거기서 이제 뭐 교수분들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 연봉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 자산을 내가 잘 장기 보유하면 나한테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책에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거냐,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기업들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본주의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좋은 자산 같은 거를 보유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그게 안 가져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